행사의 제목 자체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라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게 된 단어가 도시의 건축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건축인데, 건축의 소재로 쓰여지는 또 건축의 메타포로 쓰여질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벽돌이라는 소재였습니다. 근데 벽돌은 원래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건축의 기본적인 소재로 쓰여진 건축 재료거든요. 근데 이제 벽돌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굉장히 좋은 내용은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하나를 완성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아주 집중을 하게 됐었고,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상징으로서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티브가 이제 브릭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돌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건축 소재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어도 변치 않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트로피를 디자인할 때에도 저희가 디자인한 이 트로피가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벽돌과 또 저희 디자인과의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사를 상징하는 트로피 디자인을 저희 팀이 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는 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기까지 평가위원님들이나 또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자문위원님들께도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